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오입니다. 자, 이번에 레인보우 식 시즈 이어 2 시즌 패스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분과 밴드 디렉터, 멀티플레이 게임 디렉터, 아키텍트, 테크니컬 아키텍터 분까지 이렇게 네 분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 2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세 개가 돋보인다고 하네요. 크리에이티브에서 성장과 성숙, 그리고 테크에서 헬스, 컴피티션에서 좀더 멋진 경쟁 장면, 이렇게 세 개가 중점적으로 시즌 2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플레이어즈입니다. 이어 1 때의 플레이어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표입니다. 상반기에는 미드 시즌 리인포스먼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중간중간마다 빠져간 반면에 스칼레인부터 레드크로우까지는 미드 시즌 리인포스가 생겨난 바람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유입이 계속해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칼레인에 있던 문제점을 레드크로우까지 가져가지 않고 그 스칼레인 앞에 있는 미드 시즌 리인포스먼츠에서 해결을 해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레드크로우는 레드크로우대로, 그러니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더 개발 방향이라든지 좀더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컨텐츠입니다. 스페인, 홍콩, 싱가포르, 한국 각 공격과 수비 두 명의 대원과 네 개의 맵과 그리고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먼저 첫 번째로 벨벳쉘, 두 번째로 홍콩, 그리고 세 번째로 싱가포르, 네 번째로 한국을 끝으로 2018년도에도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드시즌 리인포스는 각 시즌마다 등장한다고 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4, PC, 엑스박스 1 이렇게 세 개의 플랫폼에서 대회를 진행하지만 그대로 그래도 네 PC가 좀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말씀을 했고요. 네. 그 다음 헬스입니다. 연결, 뭐 히트 레지루레이션, 뭐 퍼포먼스, 테크니컬 퍼블릭 테스트 서버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더 저한테는 좀더 중점적으로 보이는 게 공개 테스트 서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러니까 몇몇 유튜버 분들은 그냥 엠바고가 풀리는 거 동시에 본인이 테스트 서버 내에서 플레이했던 맵이나 오퍼레이터들을 알려주면서, 유저들에게 먼저 알려주면서 했던 반면에 뭐 국내나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들은 그냥 손가락 빨면서 대회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해야 됐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마 좀더 줄어들면서 좀 더,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리뷰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업데이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컨펌입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매치메이킹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홈페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것에 대한 뭐 화면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메인 화면인데 오퍼레이션 벨벳셸이라든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큼지막하게 배경화면과 소개를 했던 반면에 레인보우 식 시즈에 대한 로고가 박혀 있으니 약간 좀 어색하네요. 이런 식으로 로비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죠. 원래 그 캐릭터 창과 이렇게 나왔던 게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고, 오른쪽에 있었던 플레이, 오퍼레이션, 샵 같은 게 왼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리고 중간 왼쪽에는 번개 모양은 아마 부스트 몇개 소모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로피는 당연히 도전 과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캐주얼과 랭크에서는 몇 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매치메이킹,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데요. 중간에 매치메이킹 포기하는 게 있고, 이렇게 화면 중간에 파란색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건들 수가 있어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어떤 장비를 할 건지도 할수 있고요. 물론 게임 내에서도 할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따로 매치메이킹을 하는 시간에 앞서가지고 변경을 할수 있다는 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업데이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알파팩입니다. 알파팩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랜덤 스킨, 그리고 헤드기어, 열쇠고리라고 합니다. 샵에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 따로 크레딧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부스터 왼쪽에 알파팩 버튼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알파 팩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약간은 외형으로 보면은 뭔가 안에 지퍼팩이 담겨 있고, 그걸 보면 그렇게 막 이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알파 팩이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자르게 된다면은 카드키 비슷한 게 나오면서 이렇게 스킨이나 헤드기어를 넣습니다. 알파 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스나 힐링 플로우 2처럼 그 상자를 까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한 가지 그러니까 약간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미 스킨을 다 모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현재 명성을 쓸수 있는 게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명성을 쓸수 있는 게 없다시피 하니까 대부분 스킨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명성이 15만 정도 있는데 물론 저는 스킨은 사지 않았어요. 저는 대부분 뭐 디지털 컨텐츠 쪽으로 스킨을 구매하는 편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시즌 2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미 구매를 해버려가지고 뭐 후회를 그럴 거 없고 그냥 뭐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전또 개인적으로 만족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더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